자, emotions arise on various level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감정은 일어난다. 근데 arise 조심하셔야 돼요. arise랑 rise랑 좀 차이가 있어. rise는 이제 뭔가가 상승하다라는 느낌이고, arise는 뭔가 감정 같은 게 불러일으키다라는 개념이라서 rise가 안 된다는 거 좀 체크 한번 하시면 좋고요. on various level. 그 다음에 arise도 rise랑 같이 봤던 거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일형식인 거 알아야 돼요. 쉽게 나오면 raise 나올 겁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면 rise랑 arise 물어볼 테니까 arise는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양한 레벨로 등장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다양한 레벨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레벨 한번 볼게요. 그 감정은 is brought, bring about 하면은 일으키다인데 is brought about이니까 일으켜진다. 자, is brought about이 하나의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래서 about 다음 by가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about by 이거 괜찮은 겁니다. 시험 문제 문법 문제 보면 about by 이렇게 밑줄 치고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수동태니까. 자, by 뭐에 의해서 something, such as a situation. 자, 그래서 상황이나 상황 같은 거에 의해서 일으켜진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죠? Or perhaps simpler such as thought or memory, 그죠? 이거에 의해서 더 simpler래요. 그러니까 더 단순한 거야. 예를 들어 생각이나 기억 같은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지는 감정입니다. 즉, 네가 과거의 일을 딱 생각했을 때 갑자기 옛날 남자친구 하면서 두근거린 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그죠?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나한테 다가왔어. 딱 그걸 막 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은 실장님 봤을 때 바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불러와지는 그런 감정, 그죠? 이게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he next step, 다음 단계는 is on, 자, subjective, 주관적인 evaluation of emotional trigger 입니다 자, 트리거 자체가 유발자죠, 그죠? 유발자, 감정 유발자의 주관적인 평가, evaluation,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 유발자가 이렇게 딱 나왔어. 실장님이 나한테 딱 다가왔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싫다, 딱 이렇게, 그죠? 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it is here that 이라고 나왔어요. 뭐 당연히 이거 보시면 이걸 이제 진주어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걸 이때 강조구문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 that 이거 한 것은 바로 여기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죠? The individual's personality, 그죠? 개인의 이런 personality, 개성이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어차피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내용 문제 나오겠죠. 뭐 개인의 역할이, 개인의 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 그죠? 이거 두 번째 단계예요, 됐죠? Their value system, 그들의 가치 시스템, 그리고 level of self-confidence가 determine whether they feel angry or insulted in response to provocation or display군요. It is unimportant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보죠. 우선 예를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문장이 좀 긴데 우선 동사 자체는 determine이에요. determine. determine이 왜 s가 없이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썼냐면 여기가 a and b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복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첫 번째 게 바로 value 시스템, 가치에 대한 시스템. 이게 가치 있고 없고 판단하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self confidence. 바로 자신감이죠. 자신감의 레벨. 이거 두 가지가 결정한대요. 뭘? whether 나왔죠? 당연히 명사절인지 아닌지. 뒤에 보시니까 특히 or 있죠? 그래서 or가 있으니까 저거 그 whether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됐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자, 뭘 결정하냐면 they feel angry, 그들이 화를 낼지, 아니면 insulted, 그죠? in response to provocation. 자, provocation이 이제 갈굼이에요, 갈굼. 이렇게 남을 이제 까닥까닥 갈구는 거. 갈구는 거에 대한 대항으로 insulted, they feel insulted, 모욕을 느낄지, 그죠? 또는 dismiss네요, 미안해요, dismiss it, 그것을 무시할지, as unimportant,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무시할지를 정하는 게 바로 아까 나왔던 가치 시스템과 두 번째 자존심의 레벨, 자기 자신감의 레벨, 이 바로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장이 와가지고 나를 막 갈궜어. 그러면은 내가 feel angry 하고 그 도발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막 모욕감을 느껴, 이렇든지, 아니면 그걸 실장이 막 갈궜어. 근데 손님 잘하는 거 있죠? 한쪽 귀로 흘리기, 그죠? 뭔 말을 하든지 뭔 말을 했는지 들리질 않아 나는, 그죠? 그래서 그냥 dismiss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가치 시스템과 자기 자존감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난 어떻다? 존나 높다는 거지. 미친듯이 높죠, 자존감이. 그죠? 예. 뭐라는 거야? 저 사람 나를 갈굴 수 있는 존재긴 한 거야? 저런 미개한 존재가 나를 갈구다니. 넌 unimportant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말들을 다 디스미스를 하게 되겠죠. 안 잘린 게 신기해요. 다음 볼게요. Purely 단순히 순수히 피지컬 리액션스, 그죠? 예, 이런 육체적인 반응들입니다. Such as pounding heart, 그죠? 이 두근거리는 심장 and rapid breathing, 숨 가쁘게 쉬는 거 이렇게 쉬는 것과 같은 이런 피지컬 리액션들, 그죠?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can also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대요. To strengthening emotion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순서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4번 정도 오는 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거 이제 순서 문제, 아니 순서 문제라 삽입 문제 주시면 아주 꿀입니다. 왜냐, 여기가 also가 있잖아요, 그죠? 또한 그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앞쪽에는 뭐 여기 보시면 emotion trigger 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각자의 그 대상에 따른 그 이모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들어갈 위치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감정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데, contribute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이거 자체가 그냥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시험에 can be contributed 요거 본 적 있거든요. 요거는 아예 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strengthen the emotion, 그 감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emotions are 자 innate, 내재적이죠. 그죠? 내재적이야. characteristic of being human, 그죠? human being은 인류인데 being human은 인간적인 것이죠. 그죠? 인간이 되는 것의 내재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can be found, 발견이 되죠. in every person, 모든 사람에게. in world, 그죠? 모든 세계에서. 됐죠? 상당히 문장 자체는 쉬워요. 문장 자체는 쉽고요. 주제 한번 같이 볼까요? 그죠? 주제. 주제는 감정의 유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 한번 할게. 감정 유발 단계. 감정 유발 단계인데,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상황이나 생각이나 기억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감정 유발자에 대한 대응이죠. 뭐 정확히 쓰려면 개인적인 대응으로 할게요. 개인적인 대응. 개인적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 유발자가 나를 갈궜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신체적인 상황, 그죠?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써 있긴 한데, 신체적인 반응이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단계 꼭 보시면 되겠어요. 서술형으로 주기 딱 좋으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정 유발 단계 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용 문제. 뭐 예를 들면 신체적인 조건은 감정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3번, 아까 감정 유발 단계 3번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조심합시다. 그래서 내용 문제는 뭐 여기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이게 두 번째 감정 유발자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 내용 문제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자체가 단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단어 문제를 빈칸으로 줄 수가 있어요. 빈칸으로, 그죠? 빈칸 단어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조심하세요. 특히 보시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A번 있죠? A번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Emotional Trigger. 여기 이 자체가 그냥 빈칸으로 줄 수 있어요.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쭉 하고 있거든. 그래서 주관적인 이모셔널 트리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다음 스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순서 보셔야 돼요. 순서. 왜냐면 첫 번째 상황, 생각, 기억에 의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라고 해서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올소라고 해서 하나 더 나오죠. 올소 여기 있다. 올소라고 해서 하나 더 나오니까 순서 꼭 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올소 들어간 문장 삽입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문법은 글쎄요, 문법은 아까 봤던 몇 가지만 좀 찍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bring about by 요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때 강조구문이죠? It is here that, 요거 that 자리에 막 어이없게 위치 같은 거 써놓지 마. 알겠죠?
그 다음에 웨더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문법적으로 웨더랑 대좀부 조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컨트리뷰트 일형식이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사가 두 개가 나오긴 해. 연결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맨 밑에 있는 therefore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therefore 하나 보시면 되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for example 이렇게 두 개가 있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연결사까지도 보시면 되겠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I have a friend who is very success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나는 가지고 있대요. friends를. 그죠? who is very successful. 매우 성공적인 친구를 가지고 있대요. He is often considered. 그죠? 역시 여기 보시면 be considered. 수동태가 있긴 한데 이 consider는 5형식이라서 그 뒤에 보어로서 형용사 가지고 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 고려되었다. In many social event, 많은 social event와 functions들에서. 그죠? 뭐 그냥 뭐 약간 그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로다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이언맨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 Over the years 라고 됐어요. Over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내내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내내. He has made. 만들어 왔대요. 많은 친구들을. 자, not too long ago. 자, 이거가 이제 부사구긴 한데 not too 이러면 너무 먼먼은 아닌 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은 아니게 그는 go through 자주 나오는 거죠. go through 경험하다 겪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경험했대요. bad period 나쁜 일을 경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fortunes 그의 fortune이라고 그러면은 운 말고 여기서는 재산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dipped. 자, dip 하면 찍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찍어 먹다 하면 딥소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바닥을 찍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And he was not. 그 다음에 as 나왔으니까 첫 번째 as 없애고 두 번째 as 앞에서 자르면 되겠죠. He was not social. 그는 사회적이지 않았어. As he had previously been 이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가 대과거시에 나올 수 있는 건 너무 쉽죠. previously 이전에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사회적인 것만큼 사회적이지 않았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잃기 전에는 상당히 사회적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잃고 나서는 사회적이지 않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of those friends 그죠? 그 몇몇의 친구들 중 몇몇 turn out to 한 번에 보셔야 되는 거 알죠? 뭐뭐임이 밝혀지다 be people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어 who had jumped on his bandwagon 자 이거 여기 써 있긴 한데 우세한 편에 붙다 라는 그냥 그런 수거예요 had jumped on his bandwagon 근데 had jumped가 나온 이유는 역시 대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들러붙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친구들 중 몇몇은 이렇게 우세한 쪽으로 즉 돈이 없으니까 떠나갔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고난 이게 고통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는 as soon as 뭐 하자마자죠. he went through 그죠? 네, 아까 말한 go through rough times 그 힘든 시기를 경험하자마자 he jumped right up 자 jumped off 하면 빠져 뛰쳐나오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right가 붙으니까 바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he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나올 건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although 비록 this was painful for my friends 이게 내 친구에게는 매우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he was grateful 감사했대요 for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그 경험이라는 건 바로 그 저기 뭐죠 재산이 다 날라간 거 his fortune dipped 여기 보시면 되겠죠 now니까 그 뒤는 당연히 현재시를 쓰겠죠 he is on the upswing 자 스윙은 이 근액인 근인데 업스윙이니까 이렇게 근인데 이렇게 올라 말아 올라가는 그런 근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 이렇게 업스윙 again 다시 잘 나가고 있어 and 그 he has much clearer picture 더욱더 선명한 사진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who his true friends are 자 전사 뒤니까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의주동 보셔야 되겠죠? 누가 그의 진짜 친구인지에 대한 더 명확한 사진을 가지고 있대요. 자, 멋지는 뒤에 보니까 비교급 있으니까 훨씬으로 해석되는 거고 그다음에 벨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As Benjamin Franklin once said,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그죠? False friends, 그 뭐죠? 잘못된 친구와 shadow는 attend, 나타난대. 뭐 할 때만? Only sunshine, 그죠? 태양이 빛날 때만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를 낼 때 아마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속담 문제를 내고 싶을 겁니다. 속담 Friends
in, need, friends, and indeed. 이거 is 빠졌네요. is인가 안가? friend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할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이 라임이 살아있는 요속담, 그죠? friends in need is friends indeed. 이거, 그죠? indeed는 진짜라니까요, 그죠? 요 속담이 아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죠? 어, 그거랑 이제 여기 있는 friend에 대한 그 friend에 대한 내용 일치 보셔야 되겠죠, 그죠? 내용 일치. 뭐 되게 잘 나갔는데 사회적이었는데 그의 재산이 없어진 다음에는 좀 사회적이 덜 됐고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고 결국은 잠시 후에 그걸 이겨냈고 지금은 잘 나가고 어 이제는 친한 그 진짜 친구를 잘 가르낼 수 있다. 요게 끝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렌드의 성격에 대한 거, 프렌드의 성격. 예, 방금 네이버에서 찾아봤죠? Overcome the adversity, 그죠? 그 극복한대요, 역경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역경 극복.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제 he랑 they가 나오는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he 히 중에 다른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다행인 건 친구들이 다 여럿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키는 히가 뭔지 한번 쭉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설마 나랑 헷갈리진 않겠죠, 그죠? 예,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친구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랑 아닌 친구 구별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안만 봐도 이거 자체가 우선 요지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죠? 친구 어, 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거 나오기 때문에 속담 말고 낼 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할 정도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봐야 될 건 아냐냐냐냐 순서 삽입? 순서는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순서가 너무 명확하죠. 그냥 일이 일어난 일의 순서가 되게 정확한 거잖아요.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잘 나가서 교훈을 얻었다. 이거니까 순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땡큐예요. 예, 그냥 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사나 지칭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은 별로 없어요. 문법 아까 봤지만 대과거가 한 두세 개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있는 대과거였어요. 그리고 분위기 말고 내용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creating a budget isn't incredibly difficult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선 이거 첫 번째 문장 자체가 creating a budget, 여기가 주어, 그죠?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을 만드는 것. 예산이라는 건 너가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것은 isn't incredibly 라고 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진 않대요. 즉, 할만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전개될 내용은 당연히 예산을 짜는데 중요성, 뭐 중요한 점 이런 걸 뭐 주겠죠, 그죠? 처음에 but where most people fail is trying to maintain the budget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is가 동사라서 그 앞에 나온 where most people fail 이게 사실은 명사절이긴 한데 이게 사실 해석이 곧으로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은 이라고 돼서 이거는 좀 영어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where 앞에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where는 관계 부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이런 건 좀 어렵긴 한데 어디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the place가 생략된 이런 것도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where 나온다는 거 이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fail이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where 쓰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바로 trying to 노력하는 것이야. maintain the budget, 그죠? 이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패한다. 즉, 돈 계획을 이렇게 쭈루룩 세워놨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빡치는 거죠, 그죠? 적금을 12년짜리를 들어놨어. 12년 동안 적은 돈이라도 계속 넣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면 적금을 깨게 되고 돈을 날리게 되고 우리는 은행의 노예가 되겠죠. 자, one of the biggest budget killer is unrealistic expec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ne of 보시자마자 budget killer's S 좀 붙이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가장 큰 예산 죽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unrealistic expectation이다. 자, 비현실적인 기대다. 자, 비현실적인이라는 거 당연히 단어 문제 나오겠죠. 현실적인하고 비현실적인 기대. 그래, 내가 예를 들면 연금보험 같은 거에 드는 거지. 내가 60살이 넘으면 매달 30만 원씩 받게 된대. 아이 신나, 이거 비과세니까 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낚여가지고 집사람한테 존나 혼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다, 비현실적인 거. If you set your sight, 너의 sight를 too high, 자 당연히 too high, too low 나오겠죠? 너무 높게 잡는다면 너는 단지 discouraged 될 뿐이야. 역시 discouraged도 단어 나오겠죠? 너는 이제 낙담할 뿐이야. When you fail to reach them, 그들의 도착하는 게 실패했을 때, 그죠?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은 망하게 된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망하는 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예시를 좀 더 볼게요, 그죠?
While it is admirable, 그죠? To try and accomplish great thing 이라고 돼 있어요. 자, admirable 이라고 하면 요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바람직한 이란 단어죠, 그죠? 역시 진주어 가지고 보시면은 try, 시도하고 성취하는 것,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는 거, 노력하는 것이 admirable, 바람직할지라도. 자, while 문장 처음에 나면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거, 비록 뭐뭐 할지라도, 반면에나 동안으로 하지 마시고 you need to start goals, 너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 that are challenging yet realistic. 자,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가 되겠죠. 당연히 빈칸 나오는 겁니다. 빈칸. 자, challenging, 도전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realistic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버짓을 유지하는 가장 큰 그 요건은 뭐냐면 현실적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예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기 전인 while 여기부터 realistic까지 요거 삽입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one way to do this, 이것을 할 한 가지 방법은 start fairly small with short time frames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시작하는 거야. 꽤나 작은 것을. 그죠? with short time frames. 작은 시간의 프레임이니까 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게,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5만 원씩 저축하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봤던 set a small goal, 이거 우리 이거 그 이번에 운동 지문에서 많이 봤었죠? 운동 지문에서, 그죠? set a small goal, 요게 이제 이 뜻이 되겠죠. 자, if you create smaller achievable goals over the coming months 라고 됐어요. if 만약에 너가 create 만든데 더 smaller, 자 당연히 smaller랑 larger 나오겠죠? achieve goals, achievable, 그죠? 요것도 이제 단어 문제 나오시면 좀 어렵죠. 이제 achievable, 성취할 수 있는 goal을 뭘 over the coming months, 다가오는 그 달들에게 성취할 만한 골들을 만든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자 be likely to 조심해야죠. 뭐뭐 할 경향이 있다. 그러면 more likely to인가 뭐뭐를 더 할 경향이 있다. accomplish them, 그것들을 이룰 경향이 더 있겠죠. 다음 달, 그러니까 딱 다음 달에 쓸 내가 할 만한 목표만 세우면 아 당연히 그렇죠? 성취를 할 수 있겠죠. then 그리고 build upon, 그 위에 세워라 these goals, 그죠? 작년 저번 달에는 5만 원만 했으면 이번엔 6만 원, 이렇게 to set your sight little higher, 그죠? 너의 시야를 고정시키래, 그죠? little higher, 살짝 더 높게. 자, 이게 그러니까 버짓을 늘리는 방법이겠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거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This is not only, 딱 보시자마자 뒤에 버돌소 역시 보셔야 되고, not only 버돌소는 여기 뭐 사실 병렬 구조를 봐야 되는데 helps에 s가 붙어서 뒤도 s가 붙이려고 했더니 조동사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패스하면 되겠고, not only는 특히 도치구문으로 나오시면 어렵다는 거, not only does, this, help, 요거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하는 부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help 보자마자 준사역 동사니까 keep의 동사 원형 온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너의 financial goal을 유지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근데 keep 보자마자 5형식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keep 다음에 목적어 your financial goal 나오고, 그 다음에 manageable 목적격 보호로 나온 형용사, 여기까지도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것은 can be extra motivation. 모티베이션 요 단어 보셔야죠. 즉 네가 아까는 이걸 실패하게 되면은 discouraged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의 반대말은 motivate,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 to stick your budget, 그래서 이 예산에 달라붙을 수 있는 extra motivatio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문제가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 요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요지 뭐 보자면은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예산에 뭐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기간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양만 해서 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삽입구문이라고 봤었던 거기가 이 사람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주장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 문제 여기 보시면은 you need to set goals that are challenging and realistic. 요게 이제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겠다는 거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삽입 문제도 역시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어 문제도 좀 볼까요, 우리? 단어 문제. 단어 문제는 우리 위쪽부터 계속 한번 보죠.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unrealistic expectation, 이게 제일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네가 이제 그거에 도달하는 걸 실패하게 됐을 때 너의 감정이 discouraged, 그죠? 그 다음에 admirable, 이거 바람직한 이란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갔으면
Realistic 이 단어는 꼭 중요하고 One way to this is start fairly small with a short time frame. If you create smaller, achievable 이란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motivation 이 단어까지 보시면 뭐 단어까지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지칭어는 없고요. 문법이 조금 있는데 문법 있는 거 동그라미만 한번 치고 갈게요. 맨 처음에 보시면 where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one of니까 budget killer에 s 붙고 one of니까 is 나오는 거, 그죠? 주어가 one이니까 is 쓴다는 거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ail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거, 요걸 내가 강조를 잘 안 했는데 요게 요새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 보였어. fail to, when you fail to reach them 할 때 fail 다음에 to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while 자리인데 이 while 자리에다가 이제 despite 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시사 오게 하는 거, 요거 좀 많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t goals that are challenging yet realistic 이라고 됐을 때 챌린징이랑 리얼리스틱이 병렬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realistically 이런 식으로 부사주면은 안 된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one way to do this 이것을 할 한 가지 방법이라서 is 단수 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뒤쪽은 아 이거 맨 마지막 이거 이게 대박이죠. This not only helps keep your financial goals manageable. 요거 다 요거 좀 보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잠깐 삽입은 아까 봤었죠, 그죠? 삽입 보면 되겠고, 순서를 주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문제가. 아 순서도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while 들어간 그 문장 있죠, while 여기부터 이제 주장 나오고, 그죠? 주장 나오고 if 이 문장이 주장에 대한 보완 나오고 then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주장에 대한 뭔가 좀 더 보완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순서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역시 순서보다는 삽입으로 나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가죠. Every citizen in democracy has a right to join club and association to articulate personal interes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우선 every citizen 모든 저기 뭐야 그 시민들은 in democracy. 자 우선 every 다음에 단수 오는 거 이거는 우선 보셔야 돼요. 됐죠? every 단수. 자 그 다음에 in democracy, democracy에서 당연히 단수니까 ha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as the right, 그죠? 가지고 있대. 여기 the right니까 권리인 건 알죠, 그죠? 권리 to join, join the club and association. association 협회죠. 여기에 협회에 가입한 권리가 있대요. 당연히 있습니다. to articulate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아 이거 이거 좀 어려워요. articulate 이거 분명히 밝히다라는 건데 이거 단어 주면 난리 납니다. 네. 이거 조심합시다. articulate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사람의 개인의 이 흥미 또는 이제 이익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어버이 연합 가입할 권리가 있어요.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엄마 부대 네, 권리가 있어요.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자, 빗사이즈. 자, 빗사이즈랑 빗사이즈 차이죠? 빗사이즈는 게다가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어소시케이션, 그죠? 연관성 또는 단체. There are politically, 그죠? 예, 그 정치적으로 액티브 그룹이 있다, 그죠? 예, 정치적으로 액티브. 아, 예를 잘 들었네요.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그죠? In various fields, 그죠?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룹이 있다. In the field of economics, 그죠? Economics, business associations, 그죠? 경제 사업 협회들의 분야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활동적인 그룹이 많대요. And trade union. Trade union은 뭐 그 교섭단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또 땡땡 있고, 아니 예시가 왜 이렇게 길어? In social welfare charities. And 땡땡 있고, social political field, environmental groups. 아니 뭐 다 이런 단체들이 있대요. 예시가 쭉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굳이 한번 따져보면 social welfare면은 사회적 복지고, charity는 뭐 그 기부 단체. 소시오폴리티컬하면 사회 정치적 단체, 인바이러먼털 환경 단체.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단체긴 한데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제 1의 이유죠. 자, as general rule, 자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all of these political groups, 이 모든 정치적인 그룹들은 attempt to 시도합니다. make their goals. 그죠? make 보자마자 5형식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골들을 public
공공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So as to 오랜만에 나왔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Bring 가져와요. Pressure 그죠? 이런 압박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어디에? Political decision maker 국회의원이라고 볼게요. 그죠? 국회의원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전단지 나눠주고 막 엄마 부대 막 그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막 시위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볼게. 자 더비더비죠? The more, 자, the more socially significant an organization is, 그죠? 더 많이 사회적으로 중요할수록 그 기관이 the more directly contact is sought with deciding bod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The directly, 더 직접적인, 더 직접적으로, 그죠? contact is sought, 그죠? 그 sought는 seek의 PP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추구되어진다. 그 접근이 추구되어진다. 누구랑? decision bodies. 여기 deciding bodies라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걔네랑 똑같아요. political decision maker들. 그 국회의원과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체가 더 크고 더 힘이 있을수록 국회의원에게 압박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lobbyist or representative of interest group. 뭐 요런 사람들이죠. 로비스트가 여러분은 로비한다를 되게 안 좋게 보지만 로비스트라는 직업은 무조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가라고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프레젠터티브. 여러분 리프레젠터티브 TIVE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리프레젠터티브는 TIVE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형용사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명사예요. 대표란 뜻이죠. 대표들 오브 인터레스트로 아까 말한 그 이 그룹들의 대표들을 월드와이드 attempt to 그래서 시도합니다. influence 영향을 미치려고 politician에게 그죠? 뭐 할 때 when decision touch their issue of interest 그들의 이게 이슈에 그들의 결정이 이렇게 손을 댈 때는 그들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 미치기를 시도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이거 어차피 문제 자체가 주제로 나왔어요. 주제로. 그러면 이제 어떤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뭐 이런 주제가 되겠죠. 그죠? 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내용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글의 내용상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뭐 그들의 이익에 침해될 때는 그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써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집단은 경제적인 사항만을 뭐 이렇게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으면 그게 틀리겠죠. 그죠? 당연히 정치적인 집단의 권리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네, 엄마 부대. 자, 봅시다. 그리고 이게 빈칸이 나올 만한 거는 아까 가장 주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더비더비. 이 부분이 이제 빈칸이 되겠죠. 더비더비는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더비더비는 선생님들이 진짜 딱 보면 근데 야 대형 안내고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 우왕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더 모어 소셜리 시그니피컨트 자 이 부분은 그냥 다 빈칸으로 보셔야 돼요. 네, 다 빈칸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빈칸도 나오고 뭐 더비더비는 아다시피 단어 문제로도 진짜 많이 나오죠. 시그니피컨트란 단어도 조심하시고 모어 다이렉트리 컨택트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죠? 네.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걸 만약에 영작으로 낸다, 도평고스럽게, 그죠? 영작으로 내겠다. 그럼 뭐, 이제 막 다 죽는 거죠, 그냥. 와, 신난다! 이러고 그냥 막 다 던지면 됩니다. 자, 열심히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더비더비는 알다시피 주어동사가 뒤에 있어요. 게다가, 첫 번째 더비 볼게요. The more socially significant, 이거 자체가 보어야. 그 다음에 organization is, 이렇게 주어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쉼표 뒤쪽에 있는 더비를 보면, the more directly는 이번엔 부사야. 그래서 그 뒤에는 contact is sought. 여기까지가 이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거지 같죠, 그죠? 네, 그렇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근데 내용하고 여기 빈칸 아니 더비더비만 빼면은 나머지가 너무 쉬워. 예시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단어만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단어는 첫 번째 있는 라이트 이거 좀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아리큘레이트라는 단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단어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폴리티컬리 대어라 폴리티컬리 액티브 그룹이 있다라고 돼서 폴리티컬리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예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bring pressure 그죠? so as to bring pressure 자 pressure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비더비는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influence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보시면 좋겠어요. 빈칸이랑 단어 봤고요. 문법은 사실 아무데도 문법이 없는데 더비더비 문법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거 빼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문법이 하나가 너무 빡세게 되면 서술형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자, in a single 10-year period from 1841 to 1851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싱글이니까 단 하나에 10년, 여기도 year s 안 붙이는 건 요거 요거 하이픈 보시면 되죠. 그죠? 1841년부터 1851년까지의 10년에 hundreds라고 하니까 수백의, of thousands 수천의, 그래서 hundreds of thousands 하면 그냥 수많은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많은 poor farmers, 그죠? 이 가난한 농부들 in Ireland, 그죠? 아일랜드에 있는 starved to death, 그죠? starved to death, 굶어 죽다예요, 그죠? 굶어 죽었어요. In one of the most famous in modern European history에서 어디에서 one of nothing과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 가장 최악의 기근 중 하나 어제 어디에서 in modern European history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Starve라는 단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웃음을 주면서 아 나 배고파요라고 할 때 I'm hungry 이러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I'm starving like an African, 그죠? 나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굶주려 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빵긋 웃으면서 뭔가 먹을 걸 줄 겁니다. 자, starve라는 단어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거 내용 문제에서 starve를 명사형으로 많이 나와요. starvation. 이거 그 아까 변형 문제를 봤더니 star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tarve를 아시면 starvation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by some estimate 추정이죠, 그죠? 몇 가지 추정에 의하면 population of Emerald Isle, 그죠? 에머랄드 섬이래요. 에머랄드 섬의 인구가 fell by 20%. 자, 20%까지 떨어졌대요. 자, 이게 내용 문제가 나오는데 20%가 떨어졌다가 아니고 20%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은 뭐야? 80%가 죽었다는 거야. 요거 아셔야 돼요. 됐죠? 80%가 죽고 20%가 남았다는 겁니다. 자, four generations, 그죠? 세대 동안 포테이토는 자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고 이제 포테이토의 중요성이 뒤에 나와. Potatoes thrived. 자, 번성하다인데 아 이것도 뒤에서 이거 단어 아 이거 원래 단어 문제라서 단어 안 나올까? 번성했대요. In Ireland soil. 그죠? 아일랜드는 아시겠지만 영국이 네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어.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중에 위에 떨어져 있는 얘네를 아일랜드라 그런다. And war. 당연히 포테이토스니까 당연히 war라는 복수 써야죠. The country's main crops가 됐대요. 그죠? 1840년대 however, 그죠? 자, 여기 포테이토 펑저스, 그죠? 감자균이 destroyed. 입마른 병이죠? 바로 파괴했대요. 포테이토 플랜트를, 그죠? 이 식물들을 다 파괴했대. 그리고 스파크드, 자, 불꽃을 일으켰대요. widespread famine, 그죠? 그 전 세계적인 기근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As many Irish farmers는 had no other supply of food, 그죠? no other니까 뭐뿐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저게 뭐야 음식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at the time the famine occurred. 자, occur는 항상 일형식 동사라서 be occurred, was occurred 안 되는 거 확실히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 Ireland was a part of th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아까 말했죠? 여기 네 개 중에 하나의 부분이었대요. 그죠? 근데 United Kingdom 바로 뭐야? The most powerful empire in the world.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는 그죠? 제국이었다. 세계에서. And many contemporaries, 동시대인, 그리고 historians. 그래서 여기 동시대인과 역사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다시 또 현재 시제가 됩니다. 됐죠? Believe. 믿어요. 뭐라고? British government.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 자, 쉼표 나왔고 휜치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did not send food. 다시 쉼표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속 적용법보다는 그냥 삽입으로 보는 게 좋아. 음식을 보냈지 않았던 영국 정부는 was irresponsible. 무책임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for allowing. 전사 다음에 ing 온 거 봤는데 allow 보자마자 5형식이라서 to.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그 디제스터, 그 재앙이 일어나기로 허락하는데 아 무책임하다가 아니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리스폰서블 하다라고 지금 현재 동시대인들은 믿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선 단어 문제로 나왔고요. 주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주제는 그냥 그 기근이죠. 기근, 그 감자 기근 in Ireland. 아일랜드에 있었던 감자 기근이죠. 근데 현대 어차피 이건 내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문이라서 내용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나올지 한번 볼게요. 우선 10년 동안 그 지속됐다는 거 알아야 돼. 10년간 기근이 지속됐고 그 다음에 여기
에머랄드 아이슬 아니 아일 여기 사람들이 20%까지 인구가 떨어졌다. 80%가 죽은 거야. 즉 이 말은 아일랜드 사람이 80%가 죽었다. 이러면 안 돼요. 됐죠? 어 그리고 이것도 아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80%가 죽은 건 아니에요. 80%가 죽은 게 아니고 80%가 아무튼 없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저기 뭐야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에서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것보다는 떠났어요 거기를. 그죠? 예,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인구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가 아니고 에머럴드 아일.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테이토가 주식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 1840년대에 이제 입마름병이라고 하는 이 그 감자균이죠? 이게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나이티드 킹덤 그 뭐죠? 영국이라고 해야 되나? 영연방국의 일원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잉글랜드 여기 이 왕국에서는 걔네한테 브리티시 거버먼트는 걔네한테 저걸 보내지 않았다는 거 그죠? 음식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내용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은 사실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빈칸 나올 만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삽입은 하우에버 있으니까 삽입은 좀 보도록 합시다. 그죠? 하우에버 있는 요 문장 인 1840년대 이거 그 삽입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순서 문제로 더 나올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however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면 at the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the time 그죠? 그래서 이 female이 일어날 당시라고 해석이 돼서 바로 그 이제 그 female이 일어난 다음에 써야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순서 문제도 봤고 대명사는 없고 지시어 문제 없고 분위기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요? 문법은 봅시다. Starved to death 요거 한 번에 봐야 된다는 거. Starved to death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ailure는 네 번째 줄에 있는 were 이거 병렬 구조 보셔야 돼. Potato가 주어니까 were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잉잉잉잉 딱히 없네요. 아까 말했던 occur 이거 일형식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for allowing 5형식이라서 2 나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수고.